후속으로 가기 전에 회전시트 하나 보여줄게요. 스위블링 싱싱싱 끝.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신피디님, 새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새봄이 오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야, 야유를 떠날까? 뭐 캠핑, 특히 차박 캠핑이 대한민국의 열풍인데, 자, 아트원에 유명하죠. 황제 차박 6인승 엄청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출고되는데요. 오늘 또 역시 새봄에 이만한 차 있을까 싶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장 쪽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너무 예뻐요. 특히 날렵한 외장 디자인, 주행 시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냄새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썬팅 쪽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비반사 필름과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어요. 외장 쪽에는 좀 멋을 많이 냈어요, 심페이님. 하지만 뭐 특별히 캠핑카라는 표시가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자, 일렬 쪽도 한번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렬 쪽.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실내 쪽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아트원의 특징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에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뭐죠 이게? 갑자기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는 여러 종류 중에 취향 존중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1열 쪽 모습 보여드렸고, 중요한 거는 2열부터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아래쪽 비춰주시죠. 자, 평탄함이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의 오, 밝은 띠를 선택을 했네요.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이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 모두 가능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제가 또 몸을 받쳐야 됩니다, 늘. 자, 신발 벗고 사이즈 밟고 올라가서 앞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 제 키가 173인데 충분해요. 넉넉해요. 그리고 아토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 회전시트가 되어 있는데, 자, 아트원의 회전시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회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네바로 전후, 어우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네바로 가능한 것이 특징이자 특허 출원 중입니다. 자, 그럼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야죠. 자,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제가 딱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명 스위블링 디복이라고 하는데, 회전 시트를 해도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특징이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죠. 정말 회전 시트는 짱입니다, 짱. 자, 이렇게 회전 시트라면 당연히 디복이 바닥과 쫙 풍경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다리를 건방지게 딱 올려놓고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인데요. 본 전동 침대 시트는 릴렉션 시트입니다. 자, 앞쪽을 딱 들어 올리면은 시트가 전체, 즉 릴렉션은 등판과 방석이 그대로 뉘어지는 것이 릴렉션인데, 이 릴렉션 시트에 앉아서 승차를 할 수도 있고, 6명이 승차할 때는 바로 운전석 뒤쪽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성인이, 어우 심표님 보여주려고요? 오, 들어오고 있어. 자, 무릎 공간 남고 있습니다. 즉 성인이 3열에 타도 충분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드렸고요. 자, 이렇게 탔을 때 만약에 회전이 되어 있다 하면은 또 건방지게 다리를 쫙 올려놓고 안전벨트는 당연히 3점씩 매줘야죠. 자, 엄기사 갑시다. 우와, 뭐 이 정도로 편하면은 뭐 의전용 시트가 필요가 없겠는데, 심폐인님. 네, 때로는 또 아이소픽스가 2열에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 딱 놓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갈 수도 있는 버전. 야, 회전 시트가 기능이 상당히 많네요, 심폐인님. 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해야 돼요. 커튼도 2열, 3열 후석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벽 차단 효과. 이 커튼이 또 분위기 메이커예요. 또 이렇게 바닷가 딱 개방 시에 바닷가가 쫙 보인다. 뭐 커피 한잔 하면 카페 분위기 맞죠? 근데 주름식 커튼은 또 이렇게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 부분이 가려요.
맞아요. 옳지 않죠. 자, 차단 시에는 햇볕,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제 봄철이 오면 또 많이 나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와, 너무 예쁘다. 상부 쪽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즈맨 특징은 이렇게 일곱 개의 전체가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주행시에 잡소리 당연히 없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너무 예뻐요. 슉 예쁘고 그리고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가 가능하고 특히 야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개의 팰리세이드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히터, 에어컨 바람, 특히 에어컨 바람은 여름철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쑨쑨 뭐 더워 죽겠다고 할 건데 그때는 이 송풍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 붙여주시죠. 와, 화질 너무 좋다. 보면 볼수록 좋은데. 자, 이렇게 넓은 29인치의 대형 화면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뭐 웨이브, 기타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의 장점이죠. 본 버튼만, 이미 눌러놨네.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고, 오우, 웰컴등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물론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건 뭐지? 계약 주시면은 바로 요즘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시트 바닥, 요트 바닥,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가 장착된 평소에 성인 6명이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데일리카, 패밀리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것은 후석 쪽에 또 있죠.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후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으로 오기 전에 2열 그 운전시트 쪽 회전시트를 해놓고 왔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이 딱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은 개방 시에 이렇게 가려지면 좋지 않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완벽한 차단 효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비춰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3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 신의 한 수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싱킹 공간에 어마어마한 전기 장치,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고 휴즈 박스가 있습니다. 자, 전기 장치가 요즘에 뭐 100A, 200A 등등 많지만 아트원의 올인원에 담긴 것, 즉 2박 3일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응축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두가 신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장치를 사실은 많이는 안 해요. 왜? 고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박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전기 장치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인 게 있죠. 바로 아트원의 기적 같은 시트가 있죠. 전동 침대 시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뭔가 빠진 것 같죠? 메모리 기능을 뺐어요, 심피언님. 네, 좀 불편하시겠지만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너무 뒤로 뉘어져 있는데? 지금 릴렉션 상태. 릴렉션 상태구나. 자, 이렇게 릴렉션의 수평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석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룹니다. 실제 정말 이 완벽한 수평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언더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올라옵니다.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는 동안에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왜냐? 언더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기능을 했었었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조작을 할 때 끼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발이.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그 메모리 기능을 없앴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가족이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등판도 그렇고 언더소프트도 그렇고 메모리 기능을 뺐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선 당연히 들어오고요. 센터 쪽의 버튼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릴렉션 버튼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체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오나. 와, 이 정도로면은 뭐 와우. 오, 이 정도로면은 바깥쪽에 딱 펼쳐놓고 뭐 뷰
나올 것 같은데요. 맞죠, 심피디님? 자, 릴렉션 시트, 전동 침대 시트 보여드렸고요. 자, 연장 쪽, 쉽게 하면 헤드레스트만 빼서 바로 옮겨주면은 더 연장이 되는데, 이때 전체 침대의 길이가 1850 사이즈가 나오고, 또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있으니까 2m가 훨씬 넘겠죠. 네. 자, 이런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트원의 회전 시트와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기장치도 마무리 해야 되죠, 심피디님. 네. 완벽한 전기장치 세트,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버튼, 그리고 220V 인버터 버튼, 그리고 이것은 캠핑등 버튼, 그리고 이것은 도어 열림 닫힘 버튼이고, 역시 220V 아울렛과 적산계, 그리고 USB 충전, 그리고 12V 아울렛이 존재하고, 이 패널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살렸다는 것이 아트원 황제차박 6년생의 전기장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몇 번 촬영하다가 뭐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새봄이 오고 있죠. 2023년 새봄. 뭐 경기나 기타 뭐 경제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나름 아트원 황제차박 6인승을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량, 저희가 이미 출고해 놓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바로바로 출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용인 전시장의 3대, 그리고 아트원 본점에 있는 2대 전시 차량도 즉시 판매를 한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자, 2023 새봄, 승차는 기본이고 차박을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6인승 플러스 전기장치에 많은 관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